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.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뭐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뭐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. 네.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. 네.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,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겐 소중했다. 야, 무슨 겨우니 그래요? 결국 머리털. 아니,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. 아,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라는 교훈으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때요?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새로 다시 짤 수도 있어요.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. 근데 등산 끝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야호 한마디로 인해 한 동네가 멸망을 한 거야.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막 죄를 따지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그 동네를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동아지. 어때? 되게 야호 한마디에 이제 동네가 망하네. 아니 그 동아지 다 이래야 돼. 그러니까. 형 핫도그로 찍어요. 핫도그. 핫도그. 아 이거 단순하게 가야 돼. 핫도그.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의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야. 엔딩 뭐야? 엔딩 궁금하다. 형 되게 신박하다. 경기가 나와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어요. 대박이다. 그래, 핫도그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어요. 이런 거 있잖아. 뭐라고? 배설물이 아니었네. 배설물이 아니었네.